아, 밖에서 사 먹는 된장찌개나 마트에서 파는 된장은 옛날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구수한 맛이 안 난단 말이야. 특히 사 먹는 제품은 수입콩, 방부제, 인공첨가물 등이 들어가고 GMO콩일 수도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걱정스럽고. 새 대표 계량 메주는 부산에서 40년 동안 사랑받아온 믿을 수 있는 제품이야. 100% 국산 콩이라 건강에도 좋단다. 와우. 재료로 해서 고추장을 담그면 라면 끓이기도 쉽다고 하는데 제가 고추장 담그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재료는 고춧가루 2근, 새대표 분말 메주, 찹쌀 장밀, 그리고 구운 꽃소금, 찹쌀 조청 3kg. 일단 먼저 조청을 물 2L와 함께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청이 먼저 준비가 돼야 나머지 이제 고춧가루 재료로 해서 버무려서 고춧가루를 담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거는 조청을 먼저 끓여서 식혀놨다가 같이 버무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추장을 매번 사먹었거든요. 감이 또 담글 엄두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고추장 담그기 굉장히 번거롭고 재료 준비도 그렇고 어렵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는데 이 새대표에서 준비해주신 재료로만 담근다면 정말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이게 1L거든요. 같이 섞어서 딱딱. 고춧가루 요게 600g. 무방부제라고 하네요. 고추장 막장용이네요. 너무 세밀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재료로 담그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일반 파는 고추장도 사실 많을 텐데 그런 거 안 먹고 고추장을 만들 수 있겠죠. 요거는 분말 메주. 사실 이 메주가 가루로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돼서 나와서 그렇지 정말 옛날 생각하면 엄마가 콩 삶아서 메주 만들어서 또 건조시켜서 또 닦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그렇다잖아요. 요거는 구운 소금. 요 재료로만 한다면 정말 너무 쉽죠. 요거를 잘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끓이고 있는 조청을 식혔다가 같이 믹서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고추장하고 물엿 이렇게 묵힌 거를 같이 한번 버무려 볼게요. 충분히 식혀서 뜨겁지 않습니다. 국내산 고춧가루인데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장. 한 달 뒤에 양지 바른 곳에 이제 통에 담아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한 달 뒤면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이제 드시면 되는데, 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빛깔이 너무 예쁘고. 저같이 요리 잘 못하는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렇게 새대표 요런 재료만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맛있는 고추장을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L 물하고 같이 조금씩 농도를 맞추면서 잘 섞어야 되는데 묽으면 안 된대요. 조금 더 넣어주세요. 좀 가루가 좀.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기.